이것도 이런 일대로 최선을 다. 근데 여기서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인생에 당신 에너지 70%만 써. 근데 저는 그게 좀 당혹스러운 게, 아니 수업할 때 70%만 에너지 써? 돼야 돼요. 그 말이 안 되잖아.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대신에 노는 시간을 확보해라. 오늘도 저는 끝나고 도봉산에 가는 거예요. 오늘 도봉산에 후다닥 가가지고 계곡에 올라가면 물 팍팍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시청하고 막걸리한테 오늘 하루의 피로가 선생님들도 오늘 그리고 저는 꼭 수고한 자신에게 상주. 오늘 연습하느라고 고생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최고의 우울증 치료제는 SD제다. SD는 뭘까요? 정답이에요. 수다. 수다. 이건 김현수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가 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이제 수다를 잘 못 떨잖아. 근데 남자들은 그 결정력이 한 방이 있어. 술 먹은 다음에 수다 떨지. 새벽 운동, 영상 대신 합니다.